야, 이건 관절에 좋다는 비타민 하나. 평소 암 예방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제를 챙겨 먹어온 엄마. 종합 비타민 하나. 이건 눈에 좋다는 거. 엄마, 무슨 비타민을 이렇게 많이 드셔? 비타민은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대. 몸에 흡수되고 남은 건 모두 몸 밖으로 배출된다는데. 에이, 엄마 그래도 적정량을 드셔야지. 괜찮아. 나 물 좀 줘. 암 예방을 위해 챙겨 먹는 비타민제. 암을 예방하는 습관일까?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제 많이 챙겨 드시죠. 그런데 말이죠. 일부 비타민을 식품이 아닌 알약 형태로 섭취할 경우 오히려 암 발생이 늘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어서 꼭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실제 미국 국립암연구소 저널인 JNCI에 따르면 비타민 E를 과다 섭취할 경우 전립선 암에 걸릴 위험이 17% 증가. 비타민 B12의 경우 암 발병률 56% 증가. 비타민 A를 권장량보다 많이 먹으면 폐암과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20%나 더 높았다. 닥터의 선택, 극과 극. 비타민제보다는 천연 식재료로 비타민을 섭취하라.